네, 이번 시간에는 김상민의 유라는 곡을 가지고 앞에 나오는 기타 솔로랑 그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기타 솔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두 마디씩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마디를 보시게 되면 3번 줄하고 그다음에 2번 줄을 동시에 연주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3번 줄 5플랫 여기에서 이 음은 밴딩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6플랫 얘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요. 이렇게 5플랫만 밴딩을 해주는 거고 6플랫은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소리는 두개다 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일단은 여기 5플랫 여기가 이렇게 하는 밴딩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서 그냥 잡고만 있으면 돼요. 이두 개를 직접 잡았죠? 3번이랑 새끼손가락 해서 여기 약지만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냥 잡고 있다가 그래서 요런 소리. 오른손을 이렇게 두 줄을 동시에 쳐야겠죠? 이렇게 좀 이렇게 익살스러운 소리를 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음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한번더 쳐주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음까지 들려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더 피킹을 해준 다음에 내려가는 음까지 들려줘야 돼요. 자, 내려가는 음이라고 하면은 요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3플랫 찍고, 5플랫 찍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한번더 찍어주고, 내려가는 음 들려주고, 그 다음에 3, 5, 이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쵸? 자, 그 다음 보면은, 요렇게, 세 뒷따옴표가 나오는데, 여기 세 뒷따옴표가 그대로 요렇게 옮겨주면 되고, 3, 5, 3, 자, 여기 3까지 같이 볼게요. 여기 3까지. 3, 5, 3, 3,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3, 여기 3, 3 음들이 지금 플랫이 갔기 때문에, 요 검지 1번 손가락으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연주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다. 여기 3, 3은.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 5에서 끝났죠. 그 다음에 뒤에 플랫 3, 그 다음에 대각선 위에 5, 여기 3번 손가락, 그 다음에 자, 같은 줄에 3, 여기를 이렇게 살짝 누워서 잡아주고 바로 요렇게 손가락이 요렇게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같이 요렇게 잡아주세요. 여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연결하면 여기 검지 보이시죠? 찍고, 그 다음에 찍고. 처음에 이렇게 스트레칭 펴져 있는 상태에서 친 다음에 바로 위에 줄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디를 보시게 되면, 아까지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여기 PM, 팝뮤트, 브릿지 뮤트를 하면서 요 녀석들은 다 브릿지 뮤트로 가주시면 되고, 얘네들은 브릿지 뮤트 없이 치는 거예요. 얘네 그냥 순서대로 쳐주면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 펜타토닉 모양을 그대로 치면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검지 3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한번더 찍어주고, 3으로 여기 한번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6, 여기를 이제 새끼손가락, 4번 손가락, 4번 손가락. 그 다음에 나머지 3은 검지 1번으로 치고요, 5는 다 3번 손가락으로 쳐주시면 되고, 여기 6번 플랫만 새끼손가락 소지를 쓸게요. 그래서 스트레칭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한번더 이제 찍었죠. 그 다음에 6, 새끼손가락. 여기 그 다음 3플랫.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뭐죠? 팝뮤트.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3플랫만 팝뮤트 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마지막엔 비브라토를 걸어주면서, 자, 마지막 3번은 여기에서 살짝 피크를 좀 비스듬히 요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자, 여기를 천천히 치게 되면, 자, 스트레칭 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더 찍고, 그 다음에 6번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팝뮤트 하면서 천천히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마지막만 팝뮤트 빼주시고. 자, 그 다음 마디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아까 여기에서 3번 플랫을 한번더 찍어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 5번을 쳐주면 되죠. 자, 아까 전부터 치면, 하고 한번 더, 그 다음은 2마디 찍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방금 친 거예요. 판뮤트부터 치게 되면 따단 방금 따단 친 게 이제 여기 그린. 자, 그 다음에 그림이고,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우리 여기가 3번 손가락으로 끝이 났는데 여기에서 2번 손가락으로 바뀌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12번 줄 13플랫까지 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3번 손가락으로 다시 잡아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2번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바꿔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끝났죠. 따단. 자, 그 다음 3번에서 2번으로 바뀐다고 했었죠. 2번 찍으면서 올라가면서 3번 손가락으로 13플랫, 여기 13플랫 그죠? 끌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해머링, 여기 H는 해머링이고 P는 플링이고요, SL이라고 적혀있는 건 슬라이드죠. 여기 11플랫에서만 피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13이 해머링, 그 다음에 11이 플링 그쵸, 그 다음에 여기 12 슬라이드로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32분은 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요 녀석들은 굉장히 순식간에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얘네는 피킹 피킹. 여기까지 13까지 이제 3번 손가락으로 끝났고, 자 11을 피킹하시고 그 다음 해머링, 그 다음 풀링, 그 다음 슬라이드 다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 찍고 13 찍고, 자 11은 다시, 11은 중지, 13은 3번 손가락 약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 마디 보시면 따라다단까지 갔고 음을 더 찍는데, 찍으면서 뭐하죠? 밴딩, 하는 밴딩을 하죠. 하는 밴딩을 하고 그 다음에 밴딩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오른손 타격 피킹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피킹 해주면서 내려가는 음까지 들려주면 돼요. 그래서 피킹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하는데, 첫 번째 피킹은 피킹하면서 밴딩, 그 다음에 밴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밴딩, 그리고 한 번 더 밴딩 하면서 내려가는 음까지 들려주는 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따라다단. 11에서 피킹하죠. 그 다음에 여기 13은 뭐죠? 해머링, 그 다음에 여기는 플링하고 다운 슬라이드까지 간 다음에 비브라토 하면서 끝.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밴딩,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 다음에 한 번 더 쳐주고 치고 내려가는 음까지 들려주고, 자 아까 했던 거 피킹해주고 해머링 풀링 다운 슬라이드. 근데 여기가 따라다다 또 32문음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이렇게 되겠죠?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 기타 솔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기타 솔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중간에 나오는 기타 솔로를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솔로가 인트로 솔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솔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픽업 셀렉터라고 하죠. 셀렉터의 위치를 다르게 해주시면 좋아요. 인트로에 나오는 기타 솔로는 가장 아래 그러니까 브릿지 픽업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기타 솔로는 가장 위에 넥 픽업에 놓고 연주를 해주시면 좀 더 원곡이랑 비슷하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위치를 해서 한번 연주해보시면 되고요. 자, 중간에 나오는 기타 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마디부터 볼게요. 처음엔 조금 정적으로 치죠. 여기 보시면 2번 줄 13플랫에서 밴딩을 하고 비브라토를 끌어주면서 밴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더 친 다음에 내려가는 음까지 들려주고 11번 음 쳐주고, 그 다음에 13 을 쳐주면서 비브라토 다 2번 줄에서 하고 있죠. 여기는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플랫 여기서 시작 하는 밴딩을 하죠. 제가 지금 이 픽업 셀렉터는 가장 위를 하지 않고, 네 지금 잡음 들리시죠? 네,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잡음이 없는 셀렉터 위치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13플랫에서 밴딩을 하고 비브라토. 자, 제가 원곡에서는 아밍을 했는데 암으로 비브라토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핸드 비브라토를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비브라토 하면서 그 다음에 찍어주고 내려가는 음까지 들려주고 11, 그 다음에 다시 13플랫,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죠. 13플랫까지 비브라토 하면서. 자, 그 다음 마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13을 한 번 더 밴딩을 해주면서 친 다음에, 자, 여기 같은 플랫이죠. 여기를 새끼손가락, 4번 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으로 쳐주시면 돼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4번 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또 음을 쳐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음을 순식간에 여기를 치면서 음을 죽여야 돼요. 이거를 오른손으로 커팅을 해줄 건데,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볼게요. 자, 13에서 밴딩을 하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13 한 다음에,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올리고 그 다음에 살짝 잡아주면서, 오른손으로 잡아주면서 새끼손가락 업으로, 오른손은 업으로.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하고 새끼손가락 치면서 여기를 이렇게, 제 오른손 한번 보세요. 여기를 살짝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그래야 여기 2번 줄에, 자, 얘를 만약에 커팅을 안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음이 지저분하게 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으로 침과 동시에 오른손으로 2번 줄을 잡아서 이런 효과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2번 줄 커팅에 음을 뮤트를 시키는 거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업피킹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마디 한번 볼게요. 13번 새끼손가락으로 치는 것까지 했었죠, 이전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번 손가락으로 11번 치면서 비브라토 해주고 다시 한번 더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손가락으로 밴딩 하면서 내려가는 음까지 들려주면서 다시 1번 손가락 치면서 11플랫 갔다가 여기서 또다시 13에서 또 밴딩 해주시면 돼요. 하면서 비브라토. 여기는 줄 하나로 계속 정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쳤죠. 그 다음에 한번 더 쳐주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음 들려주고 11플랫 하고 13에서 밴딩, 그죠? 자, 그 다음 마디 여기도 13플랫 해주고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또 쳐줘야 돼요. 그죠? 아까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여기를 쳐줄 때 밴딩을 하고 여기가 밴딩이 되면서 여기를 쳐줄 때 여기 13, 1번 줄 13 건드리면서 여기가 바로 커팅이 돼야 된다. 여기 주의하면서, 이거는 이 다음 마디까지 같이 볼게요. 자, 아까 같은 플레이를 하시면서 13에서 15가 슬라이드라고 돼 있어요. 슬라이드. 여기는 4번 손가락으로 쳐주면서, 그리고 자, 여기 15 글리산도 하면서 올라오면서 15를 쳐줘야 돼요. 여기 글리산도 표시 있죠. 자, 여기 1번 손가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손가락, 그 다음에 여기 다시 2번 손가락,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음 밴딩을 하는 구간이 나오죠. 반음 밴딩, 반음을 또 2번 손가락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13에서 15 이제 할게요. 슬라이드, 그죠? 하고 비브라토 걸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손가락 위치가 1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17, 2번 손가락, 그 다음 18, 3번 손가락, 다시 2번, 그 다음에 다시 반음 밴딩.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보면은 슬라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디. 자, 우리 아까 여기까지 했었죠. 반음 밴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음 밴딩을 해주고 어떻게 하죠?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내려가는 음 들려주면서 15, 그리고 자, 여기는 1번 손가락으로 스트레칭을 한 상태에서 여기를 다 쳐줘야 돼요. 글리산도 올라가면서.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15, 그 다음에 여기 글리산도로, 여기가 지금 15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를 이 검지가 이렇게 스트레칭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쳐줘야 돼요. 그죠? 피킹은 다운 가져도 되고 다운 업 다운으로 가져도 돼요. 그래서 글리산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 마디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아까 15 15 15 하고 2번 줄 18에서 하는 밴딩을 하면서 비브라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다시 1번 손가락하고 아까 17 여기 2번 손가락 했는데 여기 3번 손가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또 밴딩을 받는 밴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3번 손가락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음까지 들려주는 밴딩 해주시고 마지막에 15 끌면서 비브라토 하면서 마무리. 자 이렇게 볼게요. 하고 18에서 밴딩 비브라토, 그 다음에 15 17 3번 손가락, 그 다음에 반음 내려가는 그 다음에 15 마무리.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트로 솔로랑 중간에 나오는 기타 솔로를 또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영상을 지금 연주 영상이랑 이렇게 레슨 영상 두 가지를 올려드렸으니까 창을 두 개를 띄어가면서 한번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